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도 더 큰 일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고 세상에 무슨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큰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은 교회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은 우리 예배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나님이 30년 전부터 하게 하셨는데 아무튼 참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또한 예, 귀한 분들을 만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엘리야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 변질되어져서 목사는 많고 교회는 많은데 바알의 선지자로 바뀌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로 바뀌어버려서 변질되어서 엘리야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 엘리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도 엘리야 때와 같이 우리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을 통하여서 미국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들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엘리야 때와 같은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이 모임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심히 부족한 종 세워주셨으니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힘주시고 사로잡으셔서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이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만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정도면은 미국을 변화시키고도 남겠습니다. 아멘. 우리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이죠. 아멘.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옆에 분들, 전후 좌우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하고 장로님도 하시래요. 정말 저도 여러분들을 저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집회에 아무나 사실은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는 집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엄청나게 원수들이 방해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거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게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거는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이 견디지 못하겠다. 천리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되고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제 이 옛날에 우리 스승 이제 목사님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네가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이 말씀 아주 귀딱지가 떨어질 정도로 항상 사람다운 사람 돼야죠.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시편 51편에 보면은 깨달지 못하면은 사람은 존귀한 자이지만 존귀하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존귀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변질이 되어버리게 되면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짐승은 지옥 안 가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멸망받을 짐승이라고 했어요. 깨닫지를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과 같다. 사람은 사람인데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이게 이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로 주의 종들로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참 이 쭉정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알고 하나만 못하고요 가라지가 아무리 산을 넘을 정도로 이렇게 쌓아둬도 알고 하나만 못한 것입니다. 지금 가짜가 수두룩하게 판을 쳐요. 가짜, 짝퉁, 모조품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는데 무엇보다도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예요.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는데 가짜야. 실질적인 그런 이 예화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반지를 이제 결혼 반지로 서로가 받았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 받은 것을 아무리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반지만큼은 증표니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야 반지니까. 근데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의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던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려고 가서 보니까 이게 가짜예요. 30년이나 고의 간직을 했는데 가짜야. 그게 얼마나 큰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이 예물 폐물이 가짜니까 저 사랑도 가짜가 아닌가.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야.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여주여할 줄 알고 다 천국할 줄 아느냐. 다 가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여주여 하는데. 주여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주여주여 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도 하고 주여주여 하면서 전도도 하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날 널 모른다. 이 불법이야.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정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우겨도 그 전당포에 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진짜라고 내가 진짜인 줄 알고 35년을 고이 간직한 건데 근데 이 결혼 폐물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다시 봐도 가짜야. 잘못했다고 화를 내보고 당신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구쳐보기도 해도 열 번 봐도 가짜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야. 우리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야. 내 믿음이 가짜야. 내 목회가 가짜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예배가 가짜야. 교회가 가짜야, 교회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로 바뀌어버렸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어느 교회가라고 지칭하시지 않아요. 어느 교회든지 다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나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다. 다 교회는 살아있죠. 교회 자체가 살아있는 거죠.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요. 교회 자체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크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의식을 바꿔버려야 돼요. 건물이 크다 그래서 웅장하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만큼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겠습니까? 하나님 저거 쓰레기다. 헐어버려라. 너희 그 안에 있는 신앙 고백, 너희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너희 그 안에 있는 본질이 회복이 된다면 쓰레기라는 것이에요. 다 헐어버리라는, 헐어버려라. 진짜 참 성전,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하나님 앞에 성전된 자가 돼야지 됩니다. 아멘. 성전된 자가 같이 지체를 이루고 몸을 이루고 성전된 자들이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들 교회 하면은 건물을 상상을 해요. 교회가 크면은 큰 교회라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건물 가지고요. 당연히 예배당이니까 귀하죠. 예배당으로서 귀한 것이지
성전으로서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집이고 예배 드리는 장소고 예배 드리는 성 구별된 그런 성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교회는 절대로 성전이 아니라 이 개념부터 우리가 바르게 잡지 않는다면 원수에게 다 속아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몰라서 절대로 속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지식을 모르겠습니까? 설교를 모르겠습니까? 다 박사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내가 다 된 것도 아니고 온전히 된 것도 아니다. 푯대를 향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다. 아멘. 우리 다 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현재 없어요. 다 되어져가는 교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가짜만큼은 되서는 안 됩니다. 모조품을 갖고 다니면서 진짜인 줄 알고 짝퉁을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때로는 망신도 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귀해도 위패는요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달러가 얼마나 지금 많이 올랐는지 1500원 1달러가 1500대로 넘어섰어요.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한국 돈이 가치가 없어요. 달러 좀 바꾸려고 환전해서 가니까 한국 돈을 많이 갖다 줘야지 달러를 조금 바꿔요. 그렇게 달러 지금 시대인데 근데 아무리 그 귀한 달러라도 위패를 가지고 있다면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 진품, 진폐, 진짜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요. 무슨 모임만 가지면 몇 명 모였어? 몇 명 모인 게 뭐가 그렇게 너한테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자기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몇 명 모이는데 천 명 모이면 어떻겠고 만 명 모이면 어떻겠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아멘. 그냥 만 명에 묻혀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저절로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다 그런데 분위기에 휩쓸려버려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을 참관하고 가. 아멘. 예배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왜 안 나왔지 오늘? 오늘은 저 못 보던 사람이 왔네. 여기에 관심만 갖다가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참석하는 거 참석. 가장 지금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예배 참석이 예배가 아니다. 아멘. 아멘. 그냥 예배 드렸어.
나 예배 아까 참석했잖아요. 나 못 보셨어요 그래. 그 말이 아닌데. 그건 넌 참석한 거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정확하게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막 알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가짜 지식만 많이, 가짜 정보만 많이 알고 있어요. 진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 때는 진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았어도 바뀌어버렸어요.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오늘은 아니야. 사랑이 변질이 됐어. 사랑이 미움이 되어버렸어. 오늘 네가 지금,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에 이를 때니라. 할렐루야. 아, 과거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꼭 자랑하는 것이 과거 자랑이에요. 옛날에 뭐 했는데, 뭐 가졌었는데, 얼만큼 있었는데, 전부 다가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과거를 자랑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우리는 믿음의 현주소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겠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과거의 왕이면 뭐하겠습니까? 사울왕을 보세요. 과거의 왕이었어요. 40년 동안이나 왕노릇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충성을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현재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그는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신앙생활 하여서 교회 안에서 기도의 모임, 기도 모임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 모임 해야 돼요. 또한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 모임을 설사 안 갔더라도 예배는 드려요. 선교해야죠. 중요하죠. 근데 선교는 설사 못하더라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구제를 해야 돼요. 분명히 교회에서 교제를 해야 돼요. 하지만 구제를 안 해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구제를 해야 되지만 구제 안 하는 교회는 있어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없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평화를 외치는 곳에 평화가 없어. 진실을 외치는 곳에 진실이 없어. 거짓 평화죠. 평화 뒤에는 도사리고 있는 독침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짓 평화예요. 자유를 외치는데 자유가 없어. 민주를 외치는데 민주가 없어. 오히려 더 속박을 하고 오히려 제한을 하고 오히려 자유를 빼앗고 있어요. 우리 이러한
그와 같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정작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몇 시까지 해야죠? 예, 뭐 자유로 하십시오. 예. 벌써 시간이 저렇게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그냥 편안하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같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이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성경을 좀 갖다 주시고요. 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이건 지도자예요. 인도자예요. 어떤 인도자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따라 예배 인도자다. 예배 인도자다. 인도자란 말이 인도자. 인도자. 인도자는 알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그 지역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가이드가 어떤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가이드를 하겠습니까? 인도자는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선견자 다 인도자예요. 먼저 아는 자예요. 모세를 하나님은 먼저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먼저 알려주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은 인도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또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자예요. 우리가 다 인도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도자예요. 인도자이기 때문에 알고 인도를 해야 돼요. 알지 못하고 인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경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다. 구덩이에다 빠진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누구를 인도할 수 있고 누구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누구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예배 인도자. 그런데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 인도자들아 그렇게 서두에 나오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개념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최고로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외에 다른 목적,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자체가 아니다. 예.
예배는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것이 예배다. 예배 개념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자가 아니에요. 알고 계신 것들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속았어. 그런데 변질이 됐어.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교회 본질 예배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요.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것이 변질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로 다시 첫 아담은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모든 세상에 들어왔고 둘째 아담 예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아담이 왜 변질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지 않고 벗어났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탈선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